대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 피오르. 그곳에는 북부의 짧은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전설 속 도깨비 트롤이 사는 곳, 그리고 왕복 20km를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트롤 퉁각. 한때 상업으로 세계의 중심지였던 곳이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관광의 중심이 된 그곳. 걷고 숨쉬고 온몸으로 느끼는 여행. 북구의 짧은 여름을 지금 만난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9시간을 날아 핀란드의 헬싱키를 경유한 뒤 다시 1시간 반을 더 비행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도착한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보다 3배가 넘는 넓은 국토에 인구는 한 532만여 명이 살고 있다. 오슬로는 1299년부터 노르웨이의 수도로 자리 잡은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다. 노르웨이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이곳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 겨울이 긴 노르웨이에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동안 시내는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시내 한가운데 노르웨이 왕궁이 있다. 1849년에 세워진 왕궁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함과 친근함을 잘 보여준다.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도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도 나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궁 앞 계단에 앉아 뭔가를 기다린다. 오후 1시 반,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군인들이 행진을 한다. 칼을 요한 쓴 거리를 따라 중앙역에서 왕궁까지 약 1km 구간을 행진하는데 군악대의 멋진 행진이 거리를 활기로 가득 채운다. Why do you marching this today? They're going to see who's standing by them. 군악대의 행진과 함께 관광객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왕궁 앞으로 몰려든다. The march they were playing earlier on while standing at the side of the palace is called Old Hunters March. They don't do this every day, not with the music. But they do have the change of guards as we saw just now. So we are lucky today. We're lucky today, yes. 근위병 교대식은 매일 한 번씩 하지만 보통은 군악대의 행진 없이 간단하게 치러진다. 여름철에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규모로 행진곡을 연주하며 교대식을 한다니 나는 운이 좋은 것 같다. 왕궁 앞에는 오슬로 국립극장이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작품인 인형의 집, 페르귄트 등이 공연되면서 입센 연극극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높이 63m의 타워가 인상적인 오슬로 시청사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곳으로 오슬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찾는 곳이다. 오슬로 대학교의 바이킹 박물관. 이곳에서는 9세기경에 실제로 사용됐던 바이킹 배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배는 서기 834년 두 명의 여성 권력자들의 장례를 위해 사용된 것을 1903년에 발굴한 것이라고 한다.
선박과 함께 많은 보장품들도 발굴돼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섬세하게 조각된 썰매와 나무 손수레는 죽은 이를 위한 종교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단다. 오세베르그 선박에서는 총 5개의 동물 조각이 발견됐는데 용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이 조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세공 기술이 매우 발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슬로에서 서쪽으로 300여 킬로미터를 가면 아름다운 작은 마을 플롬에 도착한다. 플롬은 인구 5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플롬 산악열차가 출발하는 곳으로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플롬역 옆 무료로 운영되는 박물관에선 1940년 플롬 산악열차가 만들어질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에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아 철도공사 대부분을 직접 사람들이 손으로 하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지금은 이 지역 최고의 관광 자원이 돼 있다. We going from Flom to Myrdal up, 1 hour up and 1 hour down. We back from Myrdal to Flom. And this is 2 hours round trip. A very beautiful trip with panoramic train. With beautiful views and everything, and we have a lot of tourists here, and this is the most popular attraction here in Flom. 플롬역을 출발한 열차는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르달역까지 운행하는데 관광 성수기인 5월부터 9월까지는 하루 10회 정도를 왕복한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보고 있자면 잠시도 지루할 새가 없다. 플롬 산악열차가 달리는 구간에는 20개의 터널이 있는데 완공까지 17년이 걸릴 정도로 당시에는 엄청난 난공사였다고 한다. 약 40분을 달린 열차가 정차한 곳은 효스포센역. 93m에 달하는 거대한 폭포가 우리를 맞는다. 여기에서는 작은 공연이 펼쳐지는데 폭포 한가운데 바위 틈에서 폴드라라는 요정이 춤을 추며 나타난다. 폭포 속으로 사라진 폴드라 요정은 어느 사이 위쪽에 다시 나타난다. 그 옛날 목동을 유혹했듯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춤을 춘다. 폴드라 요정의 춤은 약 3분간에 불과하지만 나는 북부의 전설 속으로 빠져드는 강렬함을 느꼈다. 열차는 다시 몇 번의 터널과 산을 지나 플롬역을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종점인 미르달역에 도착한다. 이 역은 오슬로와 베르겐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왕복 2시간의 플롬 산악열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벌써 점심시간이다. 역 앞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를 유혹한다. How much is the baklava? That one? 200 kronas. This one we have the reindeer stew with the cream, brown cheese, rosemary and blueberries. The best selling dish in Norway, Norwegian traditional dish. If you are in Norway, you must try this one. Here you go. 술로 고기는 어떤 맛일까? 밥에 비벼 먹으니 그냥 소고기 같은 맛이다. 플롬에서 약 10km 정도를 가면 자연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피오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해발 650m에 위치한 스테가스테인 전망대는 강철 지지대에 소나무 바닥을 놓아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인생 사진 포인트로 잘 알려져 있다.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는 송내 피오르는 대서양에서부터 육지 안쪽 깊숙이까지 뻗은 바다 협곡으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긴 피오르다. 나는 노르웨이에서 꼭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트롤 툰가 하이킹이다. 이른 아침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 트롤 툰가 하이킹의 출발지인 쉐깨달에 도착했다. 노르웨이 3대 하이킹 코스 중 하나인 트롤 툰가. 여름철에는 보통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하이킹에 나서는데 오전 8시 전에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전을 위해 개인들이 자유롭게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다. 나는 전문 가이드 셀리나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We end up here today. That's the goal, Trol Tunga. It's going to be 24 kilometers, but and also it's the same way back again. So when we are on Trol Tunga, we are halfway, and it's going to be a beautiful hike, and all of the viewpoint along the road is the most beautiful scenery we have. 약 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첫 2km 구간은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걸어도 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체력을 소진하고 심지어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프레이게 스톨렌, 쉐락 볼튼과 더불어 노르웨이 3대 하이킹 코스 중 하나인 트롤 툰가. So today we are lucky. Really lucky. 자, 이제 시작이다. 첫 구간은 비교적 평탄한 안반지형 구간으로 가볍게 몸을 풀면서 주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시련은 금방 찾아왔다. 약 30분간 평탄한 길을 지나오니 급경사 지형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트롤 툰가 하이킹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해발 1200m까지의 급경사길이다. 올라도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Now we are on the highest point. We did it. We have already hiked up 800 meters elevation. So we are on 1200 meters over ocean level. And we have the beautiful glacier behind us. And that's called Fogifonna. It's the third biggest glacier in Norway. It's beautiful. 급경사 길을 오르느라 지쳐 내 뒤에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빙하가 있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 이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낮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길이 이어지는데 빙하 녹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물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라고 한다. 와우. 가이드인 셀리나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Hello. Yeah, I have shoes. I'm always ready to go if something happens. Especially for people coming up, if they're not prepared, then I need to make sure everyone's prepared if they go up late in the evening. Uh-huh. And then if I see somebody in pain, I do what I can do about it. Yesterday I had some ankles I taped. Bye. See you. 트롤 통과에서는 원래 야영을 할 수 없는데 최근에는 무단으로 야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전 문제와 쓰레기 문제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잠시만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척박해 보이는 이곳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야생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 노르웨이의 전설에 의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돌은 트롤이라는 도깨비들이 낮 동안 변한 모습이라고 한다. 이 트롤들이 밤이 되면 도깨비가 돼 활동한다는 것이다. 맑은 공기 때문일까? 아니면 힘들 때마다 펼쳐지는 대자연의 장관 때문일까? 벌써 3시간을 걸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Whole... 트롤 퉁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려오는 길이라는 사람들을 만났다. It was just amazing. The views were fantastic. Yeah, beautiful panoramic view. Yeah, good views. Well, you could see out of the window. You could see the sunset and the sunrise with the hot chocolate. Dinner? What did you eat for dinner? A deer stew. Ooh, a deer stew for dinner. 이곳에는 트롤 퉁가까지 당일로 왕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나 가족 여행객들을 위해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물론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최근엔 인기가 좋아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미국에서 온 이 가족은 오늘 밤 여기에 묵을 계획이란다. We thought it'd be fun just to wake up with the sunrise and then we get to see Trolltoga in the evening with sunset. Oh, we thought this would be a fun place to stay, and you could see all this beautiful scenery. And that's it. We're excited to try it out. And we have our own swimming pool right by it. 이 가족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한다. I've always thought this isn't right. 창밖으로는 거대한 빙하와 호수가 보이고 주변은 온통 트롤의 전설이 서린 바위들이 펼쳐진 곳. 그런 곳에 가족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이킹을 시작한 지 4시간, 9km를 걸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트롤 퉁가에 도착한다. 쇠깨달을 출발한 지 4시간 반 만에 목적지 트롤 퉁가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트롤 퉁가는 트롤의 혀라는 뜻인데 링게달 호수 위 950m 지점에 불쑥 돌출돼 있는 바위다. 이곳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태양을 피해 굴 속에서 자고 있던 트롤이 밤이 됐는지 확인해 보느라 혀를 내밀었는데 햇빛에 의해 혀가 돌로 굳어져 트롤 퉁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 걸음 내디디면 바로 천길 남떨어지지만 자연 보호를 위해
어떤 안전시설도 만들지 않았다. Yeah, we're still waiting for the main point of the tour, but the hike towards it was very beautiful. So, so far, I've been enjoying it and looking forward to the last bit. Yeah. It's just amazing. Amazing. Just amazing, and all the kilometers for that, it's perfect. Oh. 그런데 사람들 줄 사이로 태극기가 보인다. 왜 태극기를 가져왔어요? 인터넷 후기 보니까 다른 외국인들도 자기 본인 나라 국기를 가져오길래 저도 이제 우리나라 국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이곳을 찾은 사람이 1,500명 이상이라고 하더니 2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트롤 퉁가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4시간 반 동안의 하이킹도 2시간의 기다림도 그저 즐거운 시간이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됐고 나도 트롤 퉁가에 오른다. 산악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도시간 이동은 주로 기차나 피오르를 항해하는 페리를 이용한다. 나는 오늘 배를 타고 송네 피오르를 항해해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으로 간다. 피오르는 잔잔해 보여 마치 호수 같지만 엄연한 바다다. 길이만 200km에 이르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1,300m나 되는 송네 피오르는 그 웅장함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각지를 연결하는 훌륭한 교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 피오르 주변으로는 시골 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여름의 태양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오후 3시 반에 출발한 페리는 5시간 반을 달려 밤 9시 베르겐에 도착했다. 북부의 여름 해는 길다. 아직도 하늘 높이 해가 떠 있어 대낮 같다. Hello, sir. Hello. I'm from Korea. Korea. South Korea. 안녕하세요. 내려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What's the name of this food? What is this? It's a mixed fish kebab with cod, salmon, monkfish and twist campi.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북쪽 나라의 생선 요리가 가득이다. 그 가운데 유난히 내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거의 멜론 크기만한 성게다. This one is more sweet. This has strong sea flavor, very strong. Both are very good, very fresh, very sea flavor. 그런데 이게 뭔가 성게알이 너무 적다. 거의 2만 원을 지불하고 먹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맛이다. 베르겐에서 사람들은 밤 10시가 돼도 지지 않는 해를 보며 백야를 즐기고 있다. 포도주의 보급기지라는 뜻의 베르겐의 아침은 활기차다. 제철 과일을 파는 노점에는 상큼한 과일들이 입맛을 자극한다. 1800년대에 지어져 정육점이었던 이 건물은 유명 커피 전문점으로 쓰이고 있고 어떤 건물은 패스트푸드점이 됐으니 역사와 현대가 함께 공존한다고나 할까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먼저 베르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도 줄이다. 여름철은 가장 관광객이 많은 시즌이라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린 끝에 케이블카인 푸니쿨라를 탈 수 있었다.
요금은 왕복 16,000원 정도인데 5분 만에 우리를 해발 320m의 플레이엔 전망대까지 데려다 준다. 베르겐은 유럽에서도 가장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다. 1년에 300일은 흐리거나 비가 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노르웨이 최대 항구 도시인 베르겐의 전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다. It's a nice view. Yes. Fantastic. Beautiful view. Fantastic city. 베르겐의 인구는 약 28만 명으로 오슬로가 수도로 정해지기 전에 한때 노르웨이의 수도이기도 했다. 베르겐 항구 한가운데 위치한 브뤼겐 역사지구는 14세기부터 약 400년간에 걸쳐 독일 상인들의 집단인 한자 동맹의 주요 거점이었다. 한자 동맹은 노르웨이 북부와 해외 무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누리며 크게 번성했다고 한다. 이 건물들은 당시 무역 상품의 저장 창고나 상인들의 사무실, 숙소로 쓰였는데 그동안 6번의 대화재로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고 지금은 당시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있다고 한다. 베르겐의 또 다른 이름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다. 이곳엔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내가 만난 아스피온 씨는 판화 예술을 하며 각종 전시회에 출품을 한다. 목판에 조각을 하고 거기에 잉크를 칠해 강한 압력으로 종이에 찍어내면 판화가 된다. 베르겐 씨는 이런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And every year we receive some money as a support from Bergen City. And Bergen is a very small city, but it's a very rich cultural city because we have many artists here. And since it's a small city, it's easy to get in contact with many different artists. 예술의 도시 베르겐에서 여행객들이 꼭 찾는 곳이 있다. 바로 노르웨이의 국민 작곡가로 알려진 그리그의 동상이다. 베르겐 출신의 그리그는 솔베이지의 노래가 들어있는 페르귄트의 작곡가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Ludwig is one of Europe's most famous composers and always most famous. The song is beautiful. And you know, it's towards the end of the play Peer Gynt. And Solveig had loved Peer all her life, but he went abroad and he did all lot of things that he later regretted. And when he came home and met Solveig, who had been waiting for him so long, then it was too late. But it's a beautiful song. 오늘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베르겐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시셀 슈샤바 씨다. Nice to meet you. Nice meeting you. Yes.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 부르는 시셀 씨의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솔베이지의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한 가수로 알려져 있다. 솔베이지 song is a song that goes straight into your heart. It's one of the most beautiful songs that we have. And for Norwegians, also, it is like it's part of our national history. It's part of everything that's Norwegian. They think they put in that song. 시셀 씨는 현재도 끊임없이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노르웨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공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에게 한국의 시청자들을 위해 솔베이지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니 흔쾌히 그러겠단다. And Solveig was a kind of an essence of where he put all the longing and but also the hope and the wish to see the light, the wish and hope to see your loved one again. And that's what makes this song so beautiful, because it's so sad, but then it's also a positive song because it's about the hope. Norway는 빙하의 나라다. 한여름에도 산 정상에 하얗게 쌓여 있는 빙하를 어디서든 볼 수 있다. 노르웨이 전국에 이런 빙하가 1,5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수십 미터의 두꺼운 얼음으로 만들어진 빙하는 태양볕에 녹아내리며 거대한 폭포 줄기를 만들어낸다. 산 위에는 빙하가 있지만 마을 앞에 펼쳐진 피오르에서는 여름 해수욕이 한창이다. 햇볕이 귀한 노르웨이에서 오늘 같은 날은 모두들 해수욕장으로 모인다. The weather is fantastic. It's 28 degrees and a lot of people are having fun here in Norway, in Molde.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You like diving? Yes, very much. 높이 8m의 다이빙대에서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내리는 소녀들. 그녀들의 즐거운 표정이 피오르의 바다만큼이나 맑았다. 다시 북쪽으로 차를 달리다 보면 곡선이 매우 독특한 다리를 만나게 된다. 1989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술 취한 다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마치 자동차가 다리 뒤쪽으로 떨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This is the Atlantic road. It's partly been made famous by shooting part of the latest James Bond movie. 이 도로와 다리가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 Where are you from? Italy. The bridge is wonderful. 이들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6일이나 걸려 이곳에 왔다고 한다. 섬들 사이를 잇는 길이 8km의 아틀란틱 오션 로드. I'm going under in this time. I feel there's no one to save me. 사람들이 왜 이 도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스릴 있는 드라이브 코스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 I need somebody to hear, somebody to know. 노르웨이 중서부, 인구 약 3만 7천 명의 항구 도시 올레순에 도착했다. It's easy to say, but it's
이곳은 대구 청어잡이가 매우 성행하는 곳으로 작은 도시지만 잘 정돈된 깔끔한 느낌이 든다. 올레순에서는 어디서나 도시 가운데 우뚝 솟은 악슬라 전망대가 보인다. 도시의 전망과 주변 풍광을 보기 위해 악슬라 전망대에 오르는데 전망대까지 쭉 이어진 계단, 무려 418계단이다. 한여름인데도 뜨겁지 않은 햇빛과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와 탁 트인 자연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니 20여 분 만에 어느새 418계단 정상 악슬라 전망대에 도착했다. 그리고 양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올레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 토박이라는 코레시가 내게 도시의 역사를 말해준다. 1904, the whole city was burned down. Oh. Why? Because it started the fire. Ah. And on that time, all the building was made of wood. Oh. Did you see the sea going like this? Like an S. Ah. It's ale, a fish ale. 올레순의 다른 이름은 장어의 도시란다. 도시를 관통하는 수로가 마치 장어가 헤엄치는 것처럼 보여서라는데 구불구불한 수로가 정말 장어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일곱 개의 섬 위에 만들어진 이 도시는 주변의 섬들과는 길이 3,400m가 넘는 해저 터널로 연결돼 있다. 1904년 1월에 일어난 화재로 하룻밤에 잿더미가 됐던 이 도시는 당시 노르웨이 국왕 호콘의 명으로 재건됐다고 한다. 건물들은 아르누보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100년이 넘은 건물들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전혀 퇴색되지 않았다. 노르웨이를 여행한다는 것은 피오르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폭이 몇백 미터에서 때로는 10km가 넘기도 하는 피오르를 건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차를 실을 수 있는 페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다리 건설을 최소화하고 있어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페리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타기도 한다. 요즘 페리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 운항하는데 배에는 10톤에 달하는 리튬 전지가 있고 페리가 정박하는 20여 분 동안 급속 충전을 해서 항해를 한단다. 로엔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는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내리는 케이블카가 보였다. 이 케이블카는 2017년에 개통했다고 한다. 수직 600m의 이 절벽은 북유럽의 신 오딘이 말을 타고 산과 산을 뛰어넘다가 이곳에 말발굽이 부딪히며 생겼다는 전설이 있다. 오딘의 말 이름을 딴 해발 1011m 호벤산 정상까지는 약 5분이면 오른다. 오딘의 말이 쓰던 말발굽일까?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 자신만의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 나도 말발굽 위에 올라봤다. 웅장한 피오르가 내 가슴 가득 들어왔다. 이 호벤산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었다. Usually, how long will you fly?
I go straight down. 이 사람은 일반적인 패러글라이딩과는 달리 하늘을 날며 회전과 급강하 등 고개 비행을 선보이는 일명 아크로바틱 패러글라이딩을 즐긴단다. 패러글라이딩을 펼친 지 5분도 안 돼 그는 피오르 속으로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노르웨이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나는 이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 북극권에 속하는 로포텐으로 출발한다. 우리를 태운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는 오슬로 공항을 출발해 2시간 20분 만에 북극권에 속하는 로포텐 제도의 관문, 스볼베르에 도착한다. 북위 68도에 위치한 스볼베르는 인구 약 5천 명이 사는 로포텐 제도의 중심 도시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산이 있다. 그런데 산 초입부터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 여행은 발로 해야 한다지 않던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이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다. 약 30분의 급경사를 오르니 드디어 눈앞에 깎아놓은 듯한 송곳 모양의 바위가 보인다. 염소의 뿌리라 불리는 스볼베르 게이터. 이 바위가 염소의 뿌리라고 불리는 건 꼭대기가 염소의 뿔처럼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높이가 무려 150m에 이르는 이 바위는 전문 장비와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만 등반이 허락된다. 때로 젊은 모험가들은 약 1.5m의 염소의 뿔 사이를 뛰어 건너는 위험한 도전을 즐긴다니 생각만으로도 아찔해진다. 이곳 어부들은 매년 첫 번째 대구를 잡으면 그것을 스볼베르 게이터에 바치며 풍어와 안전을 빈다고 한다. 스볼베르에서 자동차로 약 20분을 달리면 헤닝스베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 작은 마을을 관광객들이 찾는 것은 이곳에 아주 특별한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마을 한쪽에 위치한 축구장. 헤닝스베르 구단의 전용 구장이기도 한 이곳은 경기가 없을 때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 이 축구장은 하늘에서 봤을 때 그 특별함이 살아난다. 마을 한쪽 돌섬 위에 자리 잡은 헤닝스베르 축구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이라고 불린다. 나는 지금 로포텐 제도의 끝자락 레인의 마을로 간다. 8월 한여름 낮 기온이 13도를 가리키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극권이 맞기는 맞나 보다. 이곳은 어딜 가나 겨울철 대구를 말리기 위한 시설을 볼 수 있다. 100여 년 전까지 대구는 노르웨이 경제의 7, 80%를 차지했다고 한다. 마을 입구의 가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말려놓은 아귀다.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간다고 한다. 잘 건조하면 5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는 대구. 맛은 우리의 황태포와 비슷했다. 레인에는 인구 약 300명의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이 마을이 1970년대 한 잡지에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이후 노르웨이 사람들도 평생에 한 번은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 됐단다. 여름에는 하이킹과 빙하 관광, 겨울에는 오로라를 보는 명소가 돼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 해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다. It's amazing. It's very different from Barcelona. It's very different. It's a very beautiful village. We really like the houses, small houses, and the views are awesome. 로포텐 제도의 끝에는 작은 강이라는 뜻의 오마을이 있다. 이곳을 찾은 여행객은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마을을 노르웨이의 끝마을이라고 부른다. 노르웨이의 여름은 짧지만 강렬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여행을 떠난 사람만이 집으로 향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지금 이 여행을 마치지만 곧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한다.